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만났네요. 네, 최근에 또 한 두 영상이 저희가 없었어요. 같이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했죠. 네. 티키타카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요? 오늘은 치킨 매니아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와우. 와우. 완전체 다른 이유가 있네요. 네, 저희 완전체를 보시려면 광고 외에는 저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따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치킨맨이야. 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또 오늘 돈 받고 치킨을 먹는데 너무 맛있겠다. 중요한 거는 네. 거기에 완전 시그니처 메뉴예요. 아, 이게? 이게 망새우 치킨.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맨이야를 네. 몇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요거랑 그 다음에 닭발을 가지고 요리한 게 있어요. 닭발튀김. 닭발튀김? 네네네. 사실 월드컵 시즌에는 네. 시간 놓치면 뭐 시켜요 진짜. 거기에 바로 이 네. 굴떡볶이. 얘가 또 메인의 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예요. 이게 또 제가 좀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네. 한 입이 한 입. 뜨거운데 뜨거운데. 아니 지금 먹는 게 아니라 좀 뚝뚝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이 조금 작으신 우리 원기님도 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요. 아,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네. 떡볶이. 그러면 이건 제가 먹고 떡볶이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될까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새우도 지금 급증하게 되어 있는 요 메뉴들 왕새우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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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젓가락으로 먹는다 진짜. 확 찍어버리고 저희 이거 찍을 거 아니야. 나 진짜 치킨 젓가락으로 먹는 새끼들 진짜. 자, 일단은 콜라를 하나 이렇게 콜라를 언제 드세요? 이거 좀 저기 내린 다음에? 네 저희 그 좀 치아가 시려워가지고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 그냥 캔으로 좀 먹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엔 시리더라도 한번 버텨볼게요. 니가 뭐 나가도 또 소독을 한번 하고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거 좀 안 하시면 안 돼. 아, 맨날 무슨 콜라 먹을 때마다 진짜. 드셔보시죠. 네. 다리부터 드세요. 다리 하나씩. 네. 어때요? 일단 기본적인 간장 치킨이네. 간장. 어, 간장 좋지. 간장 양념 올라가면. 네, 간장 치킨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저도 한번 다리를. 오. 왜요? 아니요. 또 잘 잡아서. 너무 불만 있으세요? 어, 한 입에 들어가나? 한 입에 들어가나? 뼈가 있는 거 살짝만 이렇게 제거해 주고요. 와우. 나 진짜 이렇게 부러워. 펭귄이 이런 게 좀 부러워. 치킨맛 어때요? 와, 존나 맛있다. 진짜 이게 바로 오랜만에 먹는 뼈. 군살 맛있어. 사실 뼈가 진짜 맛있잖아요. 맞죠, 맞죠. 네. 옛날에 원킴 저한테 욕 먹었어요. 요거 있는 그 뼈를 안 드시는 거예요. 이 물랑뼈를 막 이만큼 남겨놓고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짜증 싸대기 맞잖아. 옛날에 이렇게 버렸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버렸죠, 이렇게. 버렸어요, 이거를. 얼마나 드시죠? 빨리 드시죠. 얼마나 귀하게 자라신 거야, 저걸 버리고. 진짜 만만해서 뺨을 붙였다고. 어? 통과.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또 시그니처.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이게. 새우입니다, 새우. 예. 어때요? 진짜 크다. 이건 토끼님을 먹여야 되는데. 어때요? 와. 어, 뒤까지 다 드셨어요? 네. 좋아. 원래 뒤에는 그거 아니야?
이거 버리시게요? 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과자인데 그냥? 과자야? 진짜 과자인데? 이게 과자예요 그냥. 합격.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킨 에 메뉴가 있네. 이유가 있네. 달달한 간장 치킨에 살짝 올라오는 그 매콤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달면 물린단 말이야. 근데 매콤함으로 살짝 잡아줘 버리네. 와. 새우 진짜 꼬소하다. 자, 이 다음은 구스톱 겹치. 아우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푹 떠가지고. 떡볶이 안 좋아하냐? 아니 무슨 씨 하나를 먹어 떡볶이를 안 좋아하죠? 아니 떡볶이 좋아요. 좋아하는데 근데 일단 식감 보려고? 그리고 아니 많이 먹으니까 조금 하나씩 먹어요. 아 원기 예. 어? 근데 이거 안 맵다.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매콤할 텐데. 뭐야? 뭐야? 아니야 그만. 응? 그만 폭주를 멈춰. 그만 왜 그래? 어떻게 먹나 보자. 하지 마. 여기까지. 어때요? 근데 솔직히 맛이 안 매워. 되게 막 먹으니까 좋지. 이번에 확 원기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니까 먹는 게. 닭다리 선물입니다. 하나 드세요. 네. 저는 이번엔 요 그 윙봉 쪽에 있는 그 보이잖아요. 요거 맛있거든요. 여기 살이 많아서. 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위 요 부위 이거 진짜 치킨 진짜 이 부위가 진짜 맛있어. 어, 그 부위 좋아해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아니 킵 아 드실 거예요? 네, 주신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뻑살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뻑살은 안 좋아해요. 이 사료 진짜 맛있어. 부드러워가지고 아 허벅지 골반 쪽이구나 그게. 아 닭다리 쑥 집어넣고 정말? 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 어서 집어넣어. 여기 엄지 따뜻하지? 따뜻하다. 날씨가 좀 추웠는데 이게 포인트라니까. 여기 따뜻하다.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아,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많이 쓰셨어. 조금만 넣으니까 뭐 여기까지 집어넣었어 손가락을. 아 이게 따뜻해가지고 밖에 있다 와가지고. 아, 엄지가 너무 다 들어갔어 지금. 너무 추워. 닭이 안 죽었다 저거는. 이걸 팍 쳐가지고 진짜 이씨. 살수 있어. 아, 드세요. 떡볶이랑 해서 같이 또 이거 소스를 가지고 먹는 것도 아, 시뻘거. 와. 근데 이거 떡볶이 먹다 보니까 이거 시근시맨도 좋긴 한데 그냥 양념 없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념 없는 걸 시켜서
그거 그냥 찍어 줄 것 같아. 그리고 후라이드? 네, 그거 싹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 새우 찍어 먹기에는 괜찮긴 하겠네. 그것도 네. 이게 양념이 되게 맛있어. 이렇게 찍어서 이거 맛있죠? 아, 맛있죠 이거. 갈비 여기에 갈비살입니다. 쪼기 이거 살이 많이 없어. 이쪽이 예전에 그 하모니카 느낌처럼 하모니카 처럼 먹는 거야. 어디서 갑자기 소리 나는데? 뭐야? 이거 진짜 소리 나는 건가? 하모니카. 야, 바빠졌다. 44년. 아, 다시 한번 떡볶이를 또. 생각보다 안 매워. 색깔은 되게 매워 보이는데. 떡이 내가 좀 좋아하는 옹심이 떡 같은 느낌이지. 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엄청 먹어. 아니 내 거 안 남기려고 그래. 와, 알락딱 고기. 오늘 진짜 맛있다. 대표님 양을 주세요. 너무 그렇죠. 이거 대표님 왜 주세요? 여기까지 대표님 거 딱 만져놓고요.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한번 치킨을 가지고 혈투를 해봤습니다. 월드컵 응원 다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치킨 한 마리 시킬 때 치킨 매니아 시켜서 맥주 한 캔 거 한 거 하나 둘 대한민국 파이팅! 뭐야 이 한국 대표팀 한테.